예, 금융인, 기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1879년 12월 31일 밤 미국 뉴저지에 290개의 전등불이 켜졌습니다. 에디슨이 백열 전구를 세상에 공개한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환호는 잠시, 에디슨은 금방 다른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제품 양산에 필요한 자금이 부족했습니다. 이때 에디슨에게 길을 열어준 것은 아이디어와 기술 그 자체였습니다. 백열 전구 기술 특허를 담보로 대출과 투자를 받아 제너럴 일렉트릭의 모태가 된 전기회사를 설립할 수 있었습니다. 혁신금융의 최초 수혜자인 셈입니다. 혁신금융이 없었다면 인간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꾼 백열 전구를 보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아이디어가 경쟁력입니다. 아이디어만으로 도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제품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이루어져야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수 있습니다. 금융이 아이디어의 가치를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금융이 혁신을 든든히 받쳐주고 이끌어야 합니다. 제2 벤처붐 확산을 위해서는 기업과 정부의 노력에 더해 도전을 응원하는 금융, 혁신을 장려하는 금융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지난 제2 벤처붐 확산 전략에 이어 혁신금융의 비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날 금융은 국민의 삶과 매우 가까워졌습니다. 과거에는 은행에 직접 가야 가능했던 일들이 지금은 스마트폰, 내 손 안의 은행으로 해결됩니다. 그만큼 물리적 거리는 가까워졌지만 마음의 거리는 여전히 멀리 있습니다. 꿈과 아이디어, 기술에 대한 자신감으로 가득 찬 창업 기업들에게 은행의 문턱은 아직도 높습니다. 이미 세계 각국은 혁신금융에 박차를 가해 혁신 벤처 산업을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유수의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담보 없이 기업 가치를 평가하거나 미래 성장성을 중시하여 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으로 출발한 애플과 아마존은 혁신금융의 도움으로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오늘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동산 담보와 과거 실적 위주의 여신관행이 혁신창업기업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담보가 충분한 대기업에 비해 혁신창업기업과 중소기업에게 금융의 문은 매우 좁습니다. 금융의 양극화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러한 양극화를 해소할 때 혁신도 빠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금융인, 기업인 여러분, 혁신금융이 창업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맥입니다. 금융이라는 동맥이 잘 뚫려 있어야 혁신의 심장이 쉬지 않고 고동칠 수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과거의 금융관행을 벗어나 미래 기술 혁신을 선도하는 혁신금융을 강력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새 시대에 맞는 금융으로 변화하고자 합니다. 첫째, 은행 여신 시스템을 전면 혁신할 것입니다.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 대표적인 혁신 기업을 보면 기업이 보유한 순자산 가치보다 시장이 평가한 기업 가치가 훨씬 큽니다. 기술력과 미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도 부동산 담보와 과거 실적이 아닌 아이디어와 기술력 같은 기업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평가해야 합니다. 올해부터 일괄담보제도가 전면 시행됩니다. 기계, 재고, 매출채권과 같은 동산과 채권, 지식재산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재산을 포괄적으로 활용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습니다. 통합여신심사 모형도 구축할 것입니다. 기술평가와 신용평가를 통합하여 기술력이 있으면 신용등급이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력이 있는 창업기업의 자금 조달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책금융기관부터 도입하여 민간금융기관으로 점차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향후 3년간 혁신중소기업에 100조 원의 신규 자금이 공급되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특허 출원 건수가 세계 4위일 정도로 혁신성이 강한 나라입니다. 혁신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도 매우 빠르고 민감합니다. 혁신적 아이디어가 은행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사업화된다면 그만큼 성공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은행 여신 시스템 개혁이 혁신을 가속화해 줄 것입니다. 둘째, 혁신 기업에 충분한 모험자본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바이오 산업 등 혁신 업종의 수익성과 원천 기술, 미래 자금 조달 가능성 등을 반영한 차별화된 상장 기준을 마련하여 코스닥 상장의 문을 획기적으로 넓히겠습니다. 과거 전통 제조업 기준으로 마련된 심사 기준 때문에 그래서 상장의 문턱을 넘지 못했던 혁신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대거 진입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3년간 코스닥에 신규 상장된 바이오와 4차 산업 기업 수가 38개였는데 앞으로 3년간 80개가 더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속 이전 상장 제도 대상도 확대됩니다. 코넥스 기업이 코스닥으로 신속하게 도약할 수 있도록 상장 심사 기준을 완화할 것입니다. 작년에 한 개에 불과했던 신속 이전 상장 기업이 2022년에는 30개로 크게 늘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5년간 12조 원으로 규모가 늘어날 성장 지원 펀드의 운영 방식도 개편하여 혁신 기업에 충분한 자금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혁신 위험을 인수할 수 있는 사모 펀드의 투자 자율성을 높이고 초대형 투자은행의 혁신 벤처 투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민간 모험 자본의 공급도 확대되도록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고 중장기적으로 거래세와 자본이득세 간 역할조정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자본시장 세제도 모험자본 투자에 도움이 되도록 개편할 것입니다. 규제 입증 책임 전환 제도를 통해 모험자본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금융 규제도 과감히 걷어내겠습니다. 셋째,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 혁신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제조업과 서비스 산업에 대한 선제적 지원은 중소중견기업을 고도화하고 R&D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향후 3년간 주력산업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12조 5천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최대 15년 만기의 초장기 자금을 공급하여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신규 일자리 4만 개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자본시장을 통한 기업 구조 조정 활성화를 위해 현재 1조 원 규모의 기업 구조 혁신 펀드도 5조 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것입니다. 관광, 보건의료, 콘텐츠, 물류 등 유망 서비스 산업에 대해서도 향후 5년간 60조 원의 규모의 정책 자금을 지원하여 서비스 산업 혁신을 위한 마중물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산업 분야에서 향후 5년간 13만 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합니다. 혁신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패가 있을 수 있고 또 금융기관의 손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금융감독 방식을 혁신 친화적으로 개선할 것입니다. 금융회사가 혁신산업을 적극 지원하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해당 임직원의 고의, 중과실에 의한 것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면책하겠습니다. 금융인, 기업인 여러분, 그간 금융에 대해 협변 날 때 우산을 빌려주고 비 올 때 우산을 걷어간다는 뼈아픈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합니다. 비 올 때 우산이 되어주는 따뜻한 금융이 되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비구름 너머에 있는 미래의 햇살까지도 볼 수 있는 혁신금융이 되길 기대합니다. 여기 계신 금융인 여러분께서 혁신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미 금융인 여러분은 은행권의 결제 시스템을 개방하고 포용적 금융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 중소기업인 여러분도 금융업계의 노력에 화답하여 혁신에 더욱 앞장서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정부도 시스템을 개선하고 정책금융을 통한 마중물 역할을 강화하는 등 금융과 기업인의 혁신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혁신금융이 지속적인 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와 금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합동 TF를 신설하여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우리 여당의 원내대표, 또 정책위 의장, 기재위, 또 정무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입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잘 협의하여 뒷받침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금융인, 기업인, 국회와 정부가 한 마음으로 혁신금융이 혁신성장으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나갑시다. 국민들께서도 함께 응원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